제가 이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차는 외워야 합니다. 이것을 다 외우셔서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예. 토요일 저녁 집회 때까지 이걸 다 외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모두 80개 항목이거든요. 다 외우시면 제가 쓴 그 연구자용 6만원짜리를 제가 선물로 뭐 10분이면 10분에게 제가 드리겠고 100명이면 100명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10분이면 10분이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80개 항목을 외우는 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이제 1536년에 했을 때는 6장밖에 안 됐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23년이라는 이제 목회를 통해서 이번이 이렇게 책을 방대하게 이제 지으셨는데, 뭐,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1500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니죠. 제가 대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제가 한 2500페이지를 읽히는데, 뭐, 1500페이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1500페이지가 되도록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그가 80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80개 항목을 처음에는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외우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외워야 되는 선물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죠. 선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뭐 가시적인 것이고 다 외우시면 제가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 항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방대하다 보니까 1장을 공부할 때는 재밌어요. 2장 배우면 1장 까먹고 5장 배우면 1장에서 4장 까먹고 이제 2권 배우면 1권을 다 까먹고 3권 배우면 1권 2권 까먹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 용량이 이거 이게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못 담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외우신다면 이것을 그래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는 그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조깅을 한 8km 하게 될 때 이걸 항상 외웁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외우고 합니다. 이걸 그냥 꿈에서도 제가 외워야만이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 강요 자체가 진리의 전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원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둥근 공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이 전체를 어떻게 칼빈 선생이 이것을 설명을 했을까? 그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해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삼성계열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리 다 배웠고 6개 교리를 다 배웠고 기독교 강요도 다 배웠고 교회에서도 2번, 3번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처럼 그 해석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이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군 하고 그게 화답이 되어질 때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본다면 Working on the cloud처럼 이렇게 구름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맛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하나의 원입니다. 한쪽 면만 볼 수도 없고 또 뒤쪽 면이 있고 위에 아래 옆에서 이렇게 다
봐야 될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측면을 80개 항목을 여러분께서 혹시 마이크가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볼까요? 여기부터 목차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거 세 단계로 제가 썼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세 단계 이거 말고 또 이제 두꺼운 거 제가 갖고 왔는데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쓸 때는 제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거의 한 3일 안에 다 썼습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타이핑하면서 보지 않고 썼던 게 이제 이겁니다.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주 교재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마 이것보다도 좀 더 폭넓을 것이고 쉬는 시간이 되시면 이 뒤에 EQ 문제가 있습니다. 이 EQ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80개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80개 항목을 보면 기독교 강요는 네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겠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권이고 이것이 2권이고 이것이 3권이고 이것이 4권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1권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2권의 제목을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해서요. 2권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복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찬송가에도 보면 어느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렇죠.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밝혀냅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아서 뭐 혓바닥이 굴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능력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가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성령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강화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제 그걸 봐야 되죠. 그죠? 이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실까를 정말 멋있잖아요. 예, 제가 그 유럽 여행을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유럽 여행을 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은 아이고 뭐 유럽 뭐 그렇겠다.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 뭐 어제 될지 몰라. 감격을 감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화된다는 이 의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자세하게는 못 풀어드립니다만은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단순히 교회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첫째는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단체를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아니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단체에 있다가 좀 강의 좀 듣다가 강의도 그래서 설교라고 하지만 강의 들었다고 강의 듣다가 조금 만족이 못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분명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월요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1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권에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도 좀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지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이중지식. 2.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3. 종교의 씨앗. 4. 어리석은 신앙. 5.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이 1강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내용 봅니다. 6. 안내자 성경. 7. 성경의 권위 성령. 8. 믿을 수 있는 성경. 좀 이거는 군대 좀 이상해서 났습니다. 9. 직통 계시. 10. 성경적 하나님. 11. 형상 숭배의 불법성. 12. 경배와 예배. 13.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14. 천사와 마귀. 15. 창조시 인간. 16. 하나님의 승리. 17. 섭리적 신앙. 18. 유기된 자들에 대한 섭리.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바로 왼쪽에 자세한 항목 말고 보면 제일 먼저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중지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계시니까 좀 말씀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제가 말하는 돌아 집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라도 되새김 하셔야 할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저처럼 느껴졌다면 그분은 정상입니다. 굉장히 주옥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아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는 그냥 등산 가라 뭐 아니면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밤새면서 제가 지금 근현대 교회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교회사 책을 초대부터 근현대 교회사까지 다 쓰신 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는 책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근현대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서면서 느끼는 겁니다.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과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제가 파악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것인데 자신이 철학을 갖고 있어. 자기 나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이든지 헤겔적인 철학적이든지 칸트적인 철학적이든지 아니면은 공리주의에 있는 존 미일의 같은 이런 철학을 갖든지 아니면 니체처럼 이렇게 뭐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자라 이런 철학을 갖든지 나름대로 우리는 학교에서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철학들을 배웠는데 그 철학이 마치 기독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멋있다. 이 기독교 안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여기 다 있구나. 이래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진짜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자신의 철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교회가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럼 교회에 대해서 또 비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가지고 깔짝깔짝깔짝 해가지고 고양이가 그 후비 내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철학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2000년 교회사에서 발견해 낸 겁니다. 정말 이거는 방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막 지어낸 찐빵을 지금 말씀을 따끈따끈하고 지금 안에 지금 맛있는 지금 팥이 들어있는 겁니다. 밖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주 제가 지금 막 글을 쓰다 보니까 그냥 속이 터져 나오잖아요. 팍팍 터져요. 마치 우리가 그 옥수수가 이렇게 튀겨 나는 거 팍팍 튀는 거 따뜻한 거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그 다음에 신앙적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철학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나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다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연지꼭지 뭐 이렇게 뭐 주릉주릉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각양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지 나는 굴복할 것이다. 파이널 디시전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쨌든지 내가 이 갑자기 막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배웠던 그 하나가 무슨 단어냐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최종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니면 제가 학교에 그 등록하시는 분한테 가서 아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자금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분들이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말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 레지스터가 등록하는 그 서문가를 거죠. 우리 같으면 서문가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That's the final. 그러면 저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도 해달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한국인의 전형적인 방법을 하면 이분이 됐죠 하고 나가버려요. 파이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결정은 파이널인 겁니다. 더 이상 no argument. 죄송합니다. 영어로서 죄송하지만 더 이상 논하지 마라. No argument. That's final.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적 신앙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중생된 사람. 그렇지 않고 집에 가가지고 또 슈르르 하면서 만나자 좀. 그래가지고 꼭 그 재직회 마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교회 가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적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빨리 포기되어져야 되죠. 자, 아무튼 1권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처음에 1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경에서 찾겠죠?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여기 10장에 가보면 성경적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주 정말 짧고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도 군소리 없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사실상 이단들도 많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뭐 저희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신사동운동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빈야도 못해 은사운동이죠. 은사운동. 그래,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자, 이런 분위기는 100년 동안 되어 왔던 겁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제 오순절 개통 은사 운동 이것은 좀 죄송하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안에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이미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니까.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그렇게 받아본들 변화되는 게 뭐 있었나? 그게 한 100년 가지요. 이런 운동들이 100년을 가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독교 강요를 이번 3일 동안 이렇게 배우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죠. 또 올바로 해석한 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야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 본들 삼위일체 설명 이상 이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삼위일체를 깔끔하게 정말 군소리 없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수백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삼위일체 설명을 들으실 때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깔끔하게 제가 군소리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1kg 절대값으로 딱 잘라서 딱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딱 먹으면 됩니다. 오늘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추구하려고 하느냐? 미신이죠. 미신. 그럼 칼빈 선생이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신입니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교회, 여기 교회죠? 보고 하나 놀란 게 왜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당연한데도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는 저희 교단이요, 제가 속해 있는 합동인데 그 교단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걸 찾아가면서 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또 하라면 또 안 해요. 또 그런 저는 정말 우리 여기 삼성교육교회가 이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싫으니까 가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즐거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여성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좀 그런 거 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이걸 하나 달면은 그냥 본대요. 거울을 지나가면 별을 이렇게 애가 지나가 괜찮네 오늘.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근데 자기 착각 속에 빠져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그 습관은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십자군 운동에 보게 되어지면 2차 십자군 운동에 이제 베르나르라고 하는 그 훌륭하신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 찬송이 이제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 가사를 쓴 그 버나드가 수도사로서 2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10만 명 데리고 갔죠. 이 무더운 여름에. 예. 근데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후회라고 하는 책을 써요. 내가 다시는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성지순례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왜? 그리스도는 여기 안 계시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느냐. 주님은 여기 안 계시다. 근데 사람들은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즐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미신이냐. 규명을 이제 해내려 가야만. 어떤 것에 자기가 신적인 성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틀을 잡으니까 참 좋더라. 나름대로 신성에서 풍수지리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상. 아 여기는 내 자리라니까 전산에 무슨 그 자리 잡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그 은사를 받아서 방언 조금 한다고 저야 뭐 아니 좋겠지 혼자 그럼 혼자 좋아하라고 그냥. 근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가 좋은 분은 좋으면 돼요. 자기가 가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든 말든, 뭐 거울을 보면서 영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든, 그냥 뭐,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 근데 그거 놓았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미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만족을 주는 것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네 문제점 잠깐. 마귀와 천사, 수호천사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일 일강을 하면서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성경은 저 두 장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성경보다도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말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약에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돼요. 학계에는 이것이 아홉 번이 나와요. 그 두 장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게 81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55장밖에 안 되는 성경 안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이 말은 바로 승리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그 이면 안에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성경 보기가 좀 더 자유스럽겠죠. 그럼 승리가 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거 다 작정하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도 하고. 이제 이래 생각하면 인간의 지식이 머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간단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중에 설명을 이제 제가 여기서 해드리겠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니까 가능한 거죠. 나는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행을 가면은 제가 하루에 500km 내지 700km를 운전해서 열흘 동안에 제가 많이 달리면 6,500km를 달리면서 이렇게 다섯 날, 여섯 날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답설을 해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실 거예요. 하루에 600km, 500km를 달리고 여섯 날을, 다섯 날을 여행을 한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180km를 밟으면 돼요, 그냥. 그 아우토반이니까. 그냥 푹 하고 가요, 그냥. 벤츠 타고 다니니까. 쉑 하면 저거 보세요. 윙 하면 저거 가세요. 그렇게 해서 뭐 서울 부산 가는 거 한 3시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녔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분은, 그분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게 작정이라는 말인데,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이제 실현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저에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이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고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에 나오는 이 승리의 이 내용이요. 1장에서 그냥 하이라이트 최고로 잘 올라가요. 계속해서 더 나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일단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네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장 이중지식에 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기독교 강의다라는 첫 페이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누추할 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을 누추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시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페이지에 갑니다. 제일 밑에 줄.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생각합니다. 거울을 봐야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면 체중계에 올라가 봐야 자신의 정체를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보, 살이 안 빠져. 아, 괴로워. 그래서 내가, 그래. 살 빼려면 전쟁 같아요. 예. 저는 30년 전에 옷을 입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8kg를 달려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이 전쟁이거든, 전쟁. 그런데 체중이 올라가 보니까 나의 정체가 드러나요. 아무리 뭐 허리 사이즈가 뭐 33이다 뭐 이래 하더라도 어이구 주여. 그리고 이렇게 옆에 딱 비춰보니까 배가 볼록 나온 거 보고 어휴 이런 거 살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거 더더더더 죽을 때까지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나의 정체는 체중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두 지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라프 19페이지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먼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우선순위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인간의 지식을 파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스펙을 통하여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는 식으로 정확하게 내 자신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거는 계속해서 교호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니까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우리의 아버지는 좀 좋지 못한데 그런 아버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이러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보호, 그리고 지도, 인도, 보전, 앞서가 계시고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가 계시고 함께하시고 먼저가 계시면서 동시에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 한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두 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잘 드러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따르리니. 그 말이 뭐, 무슨 말이냐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다. 정말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들었죠. 저놈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지? 또 목사님하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좀 더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주야 하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저거 욕을 하다가 오 파더 이러더니 오 저 사람들도 파더라고 하네. 좀 이따 보니까 오 로드 이러서 아 우리도 중요하는데 아 그분들도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만국 통상 언어 같아요. 어떤 언어든 오 주야 오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인자하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unfailing love잖아요. unfailing hesed라고 변함없이 그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죠.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냥 서가 계시죠. 그게 아버지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자하심. 이 표현은 헤셋.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평생을 통하여 깨닫고 또 처음으로 깨닫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좋았더라. 좋아함. 하면 하나님은 합력과 역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은 가장 좋은 나에게 the best one, the best one.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은 행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행하심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 내 감정이 욕심이 있어서 더 가지고 싶고 덜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다 갖고 싶었던 거죠. 일반 철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말 만족한 이 삶은 세상에 없을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서 이제 세상 사람 욕심이 인지한적 죄를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많죠. 그래서 아구레의 그 교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적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 정말 이 기도는 정말 멋있는 기도 열쇠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있는 거 그거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적어도 말이죠 당태종도 죽을 때 왕희지에 그걸 하나 갖고 가세요. 그런데 그걸 다 갖고 갈지 못하니까 지금 시름시름하고 계시겠죠. 역시 병원에서 자기가 만든 그 아성병원에서 지금 오리무중하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아휴, 왜?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좀 더 이 세상에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뭐 더 있든 없든 뭐 10년이 있든 5년을 더 있든 지옥은 영원한 거니까 가서 좀 열심히 한번 굴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선의 좋아하신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기본이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페이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겸손입니다. 그 잠언 여러분 보시면 31장에 보시면은 로멜이 이제 주는 교훈과 아굴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30장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31장은 어머니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여성은 겸손과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풋노트를 할게요. 나중에 3권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여기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 돼요. 이 부분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고 즉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을 상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존심 다꾸겠다. 예,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참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카브란트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그 여성도, 저는 여성도가 무서워요. 평상시에는요, 목사님 하면서 뭐 이제 겸손한 척하고 앞에도 못 앉을 것 같고 이러다가도요, 갑자기 변심하면요, 맞지 않네! 아, 무서워, 진짜. 그래서 여성들이 겸손하는 걸 저는 아주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언제 갑자기 고양시는 야 하고 덤벼들지 이게 무서워. 남성들은 좀 안 그래.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뭐 남성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그렇다는 거,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삼성만 빼고.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벌써 이 액센트가 벌써 다른 거 보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화가 나면 또박또박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저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그 남편이 여보 나 말한 적 없어.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알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갑자기 냥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자존심 끊기 어려울 겁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게 겸손.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딱 때리면 되시죠. 네. 한두 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슬로건을 제 스스로가 갖고 있고 언젠가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겸손과 함께 교만과 싸움이 내 인생을 살리라. 너무 힘들어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이거거든요. 혹이나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얼마나 저한테 부담스러운지 제가 오늘 새벽에 꿈까지 꿨습니다. 제 꿈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분 좋은 걸 할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혹이나 제 마음이죠. 혹이나 여기에 우리 선배 울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나보다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 혹이나 내가 시금방지게 조금 이거 하나 안다고 이거 눈꼽만치 하나 안다고 혹시 그런 자세로 이 강의를 임하지 않았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아직도 이게 좀 덜 돼가지고 덜 숙성돼가지고 나오는 말들이니까 그러느니 하고 용서하시면 여러분이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칼빈이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겸손치 못했다. 왜 겸손치 못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느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판단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쓰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웅장하게 예배를 큰 소리로 드린다 하더라도 억지추라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박수를 받으시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수치고 또 다른 교회로 가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해서 이게 무슨 공상당으로 바뀌었나 한국이? 저는 깜짝 놀라서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고양이가 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받으십니까? 아니,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91년도에 한국 떠날 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이. 근데 왜 오니까 갑자기 뭐 영광의 박수를 이거는 뭐 초교파적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이것도 속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솔직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방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격을 그러니까 겸손의 수준과 여러분께서 연관지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갖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이미 심정이 이미 교만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있어도 은혜 못 받아요. 벌써 하나님은 그의 인격이 벌써 그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 못해요. 항상 겸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체포를 우리 학교에서 체포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거든요. 저희들이 가르친 목사님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침을 튕기면서 막 쫙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들으면서 저거는 바리새파처럼 이거 틀렸는데 이거는 잘못된 인용인데 그 전문가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제자가 앞에 설교하더라도 은혜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싸워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 하실 때 꽤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니 학교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 와서 설교하려면 돈을 조금 내야 됩니다. 돈 안 주면 아무도 아무나 좀 저는 오지 못하죠. 뭐 돈 안 줘도 오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그 내적 이 투쟁이하고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그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19페이지에 겸손의 최고의 모습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는데 겸손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드냐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만큼 겸손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이 중생되어서도 중생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중생 한 자만이 자기를 쳐서 복종해요. 어떤 데는 불뚝불뚝 성격이 나오지만 정말 고통스러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찬송이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내 욕심 너무 힘들다. 화가 나는 거 참아야 하고 내 성격이 안 맞는 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참아야 하는 아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는 겸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겸손의 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지식의 도도 깊어집니다.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이런 밑줄을 그어야 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라고. 경건의 훈련을 받,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의 훈련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고상한 채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깃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결합이다. 두려움, 경외잖아요. 경외함.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밥상에 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머리를 탁 때렸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지 한 두 달 됐는데, 근데 이제는 밥상에 밥이 올라오면은 하고 내려가지고 저 구석에 딱 앉아있어요. 또 때릴 때. 그래, 이놈이 적어가지고 앉아있어요.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고양아. 지금 말귀라도 듣겠어요? 자꾸 때리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자꾸 때리나 해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두려워할 때. 그러나 또, 양아, 깎아줄게 하고 또 맛있는 거 깎아주고 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먹어요. 사랑과 두려움을 해갈 때 이 동물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동물에 비교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할 때는 아주 엄해야 합니다. 물에 물탄 듯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자, 좀 더 내려가면 중간에 아버지로 느낀다는 말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경건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포근함, 안정감을 느끼는 데서 경건이 시작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말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인접이라고 했는데 이 인접이라는 말과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한 양심에 내 믿음을 담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양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심이 더러우면, 양심이 부패하면 믿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왜 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부패하면 믿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 안 했다는 거죠. 겸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 조금 제가 라틴어를 쓰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Conscientia. 여기에서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nscience라는 저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과학, 우리가 오늘 또 과학, science라는 겁니다. 그럼 양심은 뭡니까? 학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겁니다. 콘이 들어갔으니까, 콘. 콘이 들어갔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 somebody. 어떤
것을 아는 것에 따라서 양심은 타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그것밖에 안 돼요. 최고의 윤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 양심이 없는 거죠. 기독교 양심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요. 그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목사도 아니고 그는 일반인이에요.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라벤만 갖다 붙였을 뿐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중생된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뭐 스캔들이 일어난 어느 그 젊은 목사가 있더구만.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것은 뭐 삼정 공부해가지고 그냥 뭐 노예에서 그냥 자 목사 한수 준다 이렇게 가지고 받는 그 목사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 기독교인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진다. 우리의 왜 행동이 다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는 나중에 우리 설명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양심은 갇히게 일어나요. 그래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살아봤자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더 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죽기는 싫은데 하나님을 솔직히 해야 되니까 죽기는 싫은데 제가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의 이유를 향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저의 존재 가치가 있다면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 죽음을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 가끔씩 하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요. 뭐 하면 용감하다고. 천국의 마지막까지 천국 문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과 소망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철로 역정을 보면 원래 철로 역정을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해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사람이 바로 무지라는 사람. 저는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지. 성경에는 무지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되냐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잠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런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미련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느냐면은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성경에 돼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공기로 부숴도 안 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지에 빠지는 사람은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안 되느니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성급하게 합니다. 말 빨리 하지 마세요. 성격 급하시면 건물 목 지키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이 좌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마음이 급하셔서 유턴해야 되는데 좌회전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딱 서는 순간 바로 교회인데 바로 유턴해가 좌회전으로 가면 돼. 그런데 안 되잖아요. 유턴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피턴해가지고 오니까 한 5분 정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죠. 뭐 어디서 그거 아무도 안 벌써 개념, 양심이 다르죠. 저는 사람들은 늘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늘. 건널목 파란 물에 건너라. 빨간 물에는 서라. 노란 물에는 조심하고. 아주 간단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급하게 하지 마라. 성급하면 일을 저지른다. 그 사람은 무지한 자보다도 더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제 말로 듣지 마십시오. 곱깝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차분하게. 그래서 잠언을 1장 3절을 읽으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너희가 지혜롭게 되면 두 번째는 너희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명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중해요.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만 2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경건해야 된다. 아까 그랬죠? 경건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공정해라. 서두르지 마라. 그런 말이죠.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신중해라. 차분해라.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지. 저도 마음 같았으면 저 좌전회가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나 신중하자. 오늘도 신중한다. 5분 늦을 텐데 5분 늦게 가자. 그렇게 하다가 어떤 교회에 30분 늦어가지고 설교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양심이란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다시 칼빈이 선생이 이야기하냐면 4권 10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4권 10장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4권 10장에 가서 칼빈이 이 말을 다시 하는데 4권 10장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법의 재정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법.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만들어내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휴가 가지 말고 전교인 수련들만 한다. 이건 교회 법이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법이거든요. 이런 법이 행해질 때 내 양심이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이냐 내가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되나 내 양심이요. 그러면 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양심이 교회에서 지금 명을 내려서요. 인간이 법을 정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돼요. 그건 인간 법이니까 그건 교회 법이니까 대개 말하는 것은 이 교회 자체가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가지고 가기로 다 했는데 목사님은 참 얄궂다 꼭 그렇게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는가 이건 판단해 하셔야 돼요. 그건 양심으로 판단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때부터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흐리게 되겠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지를 말합니다.
ignorance라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귀 딱 담은, 딱 담은, 딱 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라.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법을 만드느냐. 성찬에 성찬 안 준다. 그래, 성찬 들고 가다가 성경 읽기표 안 낸 사람 스키 됐어요. 막 지났죠. 그래도 안 읽나.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더라 뭐 신경 없어요. 성경을 안 해. 한 장이라도 읽으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장. 한 장 정도. 그거라도 안 읽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에 이 성찬을 베풀겠느냐고 내가.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수요 예배를 안 해요. 집사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럼 직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집사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 내놓으니까, 교회 떠나붙더라고. 가라 그랬어요. 바이바이.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직분자가, 뭐라고 직분 받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직분 받았는데. 그러면, 공예배는 넣어야 돼. 새벽 기도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넣는 작자들도 있어요. 그,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직분자들. 진짜 양심이 보통 철갑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철갑을 확 두는 것 같아.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물론 그거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거 해도 뭐 지옥을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양심의 자유지만, 너무해요, 너무해요. 그래서, 반납해라.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진짜 제 성격이 아주 못돼서 그래서 내가 못됐으니까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에게 가라고. 그래서 거기는 좋을 거라고. 집사가 오니까 가라고. 나는 그 정도의 아량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양심은 지식이. 21페이지 밑에 갑니다. 타락.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해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마무리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여기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것이 1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한 이 사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철저하게 부인화를 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이 사람, 즉 부인하는 이 사람은 바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양심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까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나타내십니까? 양심에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나타내십니까? 말씀에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저녁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 것인데 먼저 오늘 이 이야기 안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건과 삶이라고 보시면 하나님은 우연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16장 읽은 16장에 보게 되면 섭리를 말할 때 먼저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단어는 운과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
정말 우연히 유래는 no,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이 공기를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만류력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던 그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지금도 어디서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잉노를 하는 거죠. 무지하게 아니 알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회개입니다. 혹이나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듬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길을 가면서 혹이나 아, 그래 실수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운전이나 지하철에 아, 내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엉뚱한데 갖고 있어.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말할 때 단순히 자연이를 내추럴 보지 마시고 사건과 삶까지도 다 포함시켜라.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즐기잖아요. 그래서 감나무를 꺾어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러면 그 감나무 죽어요. 옷을 꺾어가지고 그 꽃 죽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죠. 그냥 자연의 속에서 꽃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 그 꺾어가 내 집에 갖다 놓으면 아파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파괴죠. 근데 인간은 자연스럽게 해요. 강아지는 그냥 틀리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강아지에다가 사람처럼 옷을 입히는 사람들. 정말 개를 사랑하면 내가 개처럼 사시면 돼요. 그게 사랑이지. 왜 개를 나처럼 살라고 그래요? 신발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하나 예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거세요. 개털이 귀찮으니까 쫙쫙 그냥 면도날에 다 깎아놔가지고 목욕 안 시켜도 되잖아요. 냄새 안 나고. 내 편안 때문에 이 강아지가 그렇게 강아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뭐 밥만 있으면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이 몸이 그냥 막 90도가 되더라도 막 좋아하는데 지차고 묵을 줄도 모르고 막 흔들어 사서 생각을 안 하니까 어째 생각을 하게 해서 동물들이 그래서 천만다행이죠.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도 또 집에 가시자마자 당장 또 강아지도 옷 다 벗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가발도 씌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셔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셨어요. 다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어떤 사건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도 않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연관 안 시켜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무성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 훈련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 훈련을 하셔. 나중에 3권 20장에 가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작은 뭐 이 책에는 그렇게 별로 자세하게 없지만 이 작은 책 안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칼빈이 신앙생활에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처럼 이 원추처럼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라고 말할 때에 관계를 여러분께서 다 생각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으면 나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내가 동생으로서, 제 누님이 계시니까 동생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장인으로서, 그리고 친정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내가 삼촌으로서, 또 조카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관계를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시어머니로서 오늘 나는 내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를 더듬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나. 오늘 내가 식사를 하면서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아니면 내 아들에게 정말 내 어머니로서 정상적으로 했나. 이렇게 곰곰이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려면 말씀은 상고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읽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시원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 뒤에 가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죠. 제가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보시면 아주 180페이지가 보면 가장 고상한 지식 1. 예. 이래서 5가지가 방금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4번 일반적 양심과 기독교의 양심의 차이는 뭐지? 아 이거 지금 중국입니다. 이제. 3번 경건을 정리해보자. 아 이거 아까 했는데 뭐 2번 예,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식은 중국계야.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요거 이제 오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3일체 위 뜻이 뭐냐 일체 뜻이 뭐냐 181페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3일체 하나님을 정의 내려보자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읽고 미리 예습을 하거나 또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미리 읽으면은 제가 설명하기가 더 좋고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듭니다. 조금 더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좀 쉬시죠. 제가 좀 쉬게 되니까.